와, 멋진데요? 이야, 이게 대원군이 경복궁 창건하기 전까지 원래 초반에는 이제 이거 경복궁 쓰다가 조일전쟁 때 불나가지고 못 가. 그래가지고 여기를 전궁으로 쓴 거죠. 아, 멋진데? 그래도 경복궁이 더 크긴 커요. 창경궁이에요, 창경궁. 그러니까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붙어 있는 거야. 아, 명정전이죠? 와, 엄청나게 큰데? 이야, 대단하다. 와, 왕님 여기 근무하시는 거야? 아, 야, 아, 확실히 좀 작네. 아, 단청 다시 해야겠다. 야, 여기, 이게 다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아, 정조도 여기 있었겠네. 정조가 그랬대, 여기서. 아, 좀 담배 좀 그만 좀 피우라고, 여기. 좁으니까 환기도 해야 되고. 야, 저 위에, 아, 단청을 새로 싹 해야겠다. 아, 오, 멋있는데? 아, 멋있어, 멋있어. 볼까요? 아, 여기는 이제 문정전. 진무를 나누던 편전. 회의하고 국가정책. 와, 그러던 곳이라는 거죠. 와, 이게 창덕궁, 그러니까 창경궁에서 들어와서 안쪽에 들어와 있는 문정전이에요. 문정전 앞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엄청난 장소죠. 아, 이게 영조의 아들, 둘째 아들이던 사두세자가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장소예요. 죽임을.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아시다시피 영조는 얘가 그 동이 있잖아요. 무수리의 아들이란 말이야. 무수의 아들이어가지고 컴플렉스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자기 술도 안 마셔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공부만 해. 그러니까 신하들도 데리고 공부만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겁나 열심히 노력하는, 개인적으로 겁나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 그 10살 때 죽어요. 첫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42인가 돼가지고 이게 사도세자예요. 그걸 얻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영빈 이씨라고, 영빈 이씨가 그 딸을 넷을 이미 낳았어. 난 그 정도로 이제 계속 총애를 했지. 근데 아들을 낳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한 살 때 이거 원손 세 손으로 딱 하고 막 그 한 거야. 그랬는데 이게 그 간택을 해서 왕후를 드리는 거랑 또 빈이나 상궁이나 무수리 궁녀 중에 뽑는 거랑 이 또 차원이 달라.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DNA라는 게 그냥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간택을 할 때는 이게 어느 집안의 딸이고 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품성을 가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잘못되는 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궁녀 중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조도 이제 엄마가 무술이고 그다음에 사도세자도 엄마가 궁녀고 무술인지 모르겠어요. 궁녀.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 사도세자도 왕이 되면은 얘도 영조처럼 그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조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는 거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면서 열심히 정치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미친 거야, 그죠? 미쳤다는 얘기 뭐냐면 영조가 정권을 잡으면서 영남 유생들 700명 죽인 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제가 영조 관련해서 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거길 참조해 주시고요. 얘는 지 아들을 수렴첩정 시킨다고 15살부터 너 이게 네가 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사도세자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면 야, 너 아비가 이렇게 한걸 네가 막 바꾸냐? 이렇게 뒤에서 깐죽대는 거지.
그러죠. 그러면 아빠한테 영조한테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야 그런 것도 내가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미친 거 미친 거 아들을 갈구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능창 갈 때는 가가지고 비가 내렸단 말이야. 비가 내리니까 쭉 가다가 열이 엄청 받았는지 야너 때문에 비 왔어. 너 때문에 너 가. 너 집에 가. 이런단 말이야. 와, 그건 일반인도 빡 도는 거지. 사두세자는 일반 문인이 아니라 무인 쪽에 가까워요. 그 무술도 잘하고 뭐 덩치도 좋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붙잡아놓고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 가지고 진짜 빡 돌아서 이제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 이모 화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다 하긴 좀 그렇고 여기다가 주주를 갖다 놓고 뭐 처음에 칼을 주잖아. 죽어 너 죽어 그랬는데 죽나 죽을 수가 있나 못 죽어. 뒤주로 갖다 놓는단 말이야. 뒤주로 갖다 놓고 들어가. 그게 여름이에요. 한여름 완전 한여름에 넣어가지고 들어가 있으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는 시늉을 해요. 설마 아빠가 나 이렇게 죽이게 하겠어 그러는 거야. 근데 들어갔다가 나오잖아. 또 아빠 없을 때 여기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없지 아빠가. 그러니까 나와서 돌아다니게 딱 들키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빡 돌아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래 들어가게 하고 거저 그 장도리를 갖다가 못을 직접 지가 받고 거적을 덮어가지고 물이라도 한 방울 주는 놈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8일 만에 죽는 거야. 8일 만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영조가 그 뒤주를 발로 탁탁 차면서 죽었니? 죽었니? 이러는 거야. 아바 마마 그러면은 거적을 다 덮어라 이러고. 미친놈이지 미친놈.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개를 그렇게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당키나 해요? 그게 불가능한데 지 아들을. 이곳은요 조선 역사에 가장 참혹한 사건이 발생된 현장이에요. 정말 영조가 그냥 집안일이니까 내 신경 쓰지 말라고. 뭘 집안일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던 장소예요. 지금 이제 뭐 조용하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